있잖아. 백화점. 여기서는 촬영되는데 매장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 야, 일단 여기 위에 한번 가볼까? 아, 아니다. 여기 백화점 한번 위에 봐야겠다. 한글 안 써있나? 1층이 어떤 걸 왜 버려? 2층이 여성부류, 3층이 여성부류, 4층 여성부류, 5층 여성부류. 남성 평생 아동 아동. 와, 시골에 남자들은 한 10층 넘어가야 있네. 근데 이게 매장이 뭐뭐 있는지는 이게 안 나와 있네. 여기는 뭐 별로 없다. 이쪽에 가서, 이쪽에 가서 그냥 이거, 요거나 한점 받자. 그래도 시골에 한 몇천 원이나 1, 2만 원이면 그냥 갈라 그러는데, 그래도 택스프리 돼서 한 8만 원? 한 돈 10만 원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돈 10만 원도 그냥 던질 수 없잖아. 응? 또 하고 하려면 또 저쪽 옆으로 가야 돼. 아, 근데 이러고 다니기엔 밤에 존나 추운데. 아, 여기는 공사하고 있고. 요거 여러분들 빨리 택스프리만 요거 빨리 하고 백화점 공사를 존나 크게 한다. 어? 10층 검색해보니 야무져. 왜 10층에 뭐 있는데? 10층에 몽클레어 있어? 그래? 맞아? 10층에 뭐 있는데? 아, 몽클레어 있어? 아, 잠바 하나 사입지 않다. 그래? 아, 한 시간 아니라. 아, 스톤 아일랜드 잠바는 안 입어. 살려면 잠바 사야 돼. 아, 필리플레이 있어, 10층에? 필리플레이 바지는 입어. 바지는. 바지는 입어. 잠바는 별로 안 이쁜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자. 여러분들 다 방송하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소득 좀 와서.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진짜 빨리 살게. 어차피 사이즈에 그냥 되는 거 그냥 사는 거야. 나 그냥 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라고 시킨 거예요. 10층에. 일본 뭐 그냥 되게 편하네. 편하네. 걷다가 아까 그 구글 번역기 이거 하니까 딱 좋네. 우리 바로리 어서 와라. 바로리 왜 이렇게 요 며칠 안 보였어? 발렌시아가 여기 있네. 뭐 여기 위에도 명품 많네. 일본 왔어. 아. 아유, 바로라. 근데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참. 일본 오니까 힘드네. 응? 춥고 배고프고. 에휴, 참 내 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2, 3층이 명품 가냐? 그래?
어? 왜? 왜? 우리 또 바로 올게. 바로 우리 덕분에 오늘 그래도 시골에 오늘 이따 맛있는 거 먹겠네. 바로라. 아이고야. 납교이 새끼들이 진짜 사람 새끼들인지 모르겠다. 이 개상렬이, 상렬이 새끼들. 와, 막상 일본 저희만 믿고 가십시오 해서 왔는데, 아이고, 시부레 그냥 자다가 뒤통수 그냥, 개 같은 거 이거, 추격자 하정우한테 시부레 망치로, 대가리 뽑아 맞는 거면 길어. 아유, 양죽의 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요. 딱 막상 이렇게 오니까 그냥 다 모른 척 해버리네. 아, 역시 우리 바로리밖에 없노, 이거, 아, 몽클레어 3층에 있어? 맞아? 10층에 그럼 뭐 있다는 거야? 10층 갔다 갈 건데로 오자. 아, 근데 이거 일단은 요번엔 진짜 금방 올게요. 근데 카메라 잘 숙이고 갈 때 말이 안 통하니까 끝나. 이게 시골에 뭐 이게 아프리카 TV다 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딱 왜 남들이 보기에 뭐냐면은 막 채팅창에 막 글이 올라가고 막 뭐하고 하는 거 하니까 이쪽은 좀 약간 이제 이런 문화가 아직 잘 안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봐. 진짜. 야, 유튜버인데 시부레 채팅창이 왜 올라가? 그거는 그냥 찍는 거지. 그러니까 채팅창이 존빨로 해야지. 재윤이 아동복좀 사갈까? 애기들 거 맞나? 한번 애기들 거 매장 뭐 있나 봐봐. 아니 그냥 애들 거 여기는 한국에 없는 매장 막 이런 거 있나? 빵이가 있는 건 없네. 빵이가 입을 만한 브랜드가 없네. 구찌도 여기 있네, 10층에. 아, 시부라, 구찌 여기서 살걸. 여기가 뭔가 옷이 더 많아. 여기 구찌 맨이네. 폴 스미스. 10층에 뭐 시부라 족도 없잖아 이 새끼야. 이 시부라 뭐가 있어? 어? 아, 디스케어드? 아, 여기서 그냥 바지 하나 사 입고 갈까 얘들아? 아, 요즘 디케 바지 안 입잖아, 그치? 아, 그래도 그냥 면바지보단 나을 것 같다. 어? 잠깐만. 야,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어? 디케 바지 요즘 안 입어? 아직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사입자. 잠깐만 여기 벽 보고 잠깐 있어. 아, 얘들아 그냥 바지 하나에 좀 가볍게 잘 샀어요.
어? 어. 몽클레어 3층 알았어. 여기 가다가 여러분들, 3층 가서 몽클레어 한번 좀 들렸다. 이렇게 바지, 그냥 바지,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사이즈 맞는 게 별로 없어. 이거. 헤드는 3층? 다리?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밑에가 스킨이네, 조끼니네. 그리고 딱 신발이 되게 잘 어울리네, 여러분들. 청바지에다 신발이, 그지? 3층 가서 몽클하나. 알았어. 근데 여기가 택스프리 되고 해서 조금 우리나라보다 싸네. 어? 우리나라보다 싸. 아, 몽클은 여러분들 빨리 고르지. 여기에. 아, 오케이. 됐어? 사인? 4만 얼마가 저 택스프리 되는 거네. 요거는 요거 내고 택스프리? Yes. Yes. Okay. Go to Sabini.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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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 잠깐 쳐봐 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해. 친절해. 시골에 누가 필리플레이니까 그랬어. 응? 3층 가서 여러분들, 아, 진짜 빨리빨리 고르자. 옷은 그냥 위에다 입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어울리죠? 그죠? 네? 바지랑. 아, 근데 바지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티케가 좋은 게, 이거는 다리를 이게 좀 약간 바지가 짧게 나와서 이렇게 재단하고 막 이렇게 줄이고 그런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막 바지 사 입고 하면은 막 밑에 줄이고 막 또 막 그래야 되고 막 이제 이러는데, 몽클이 그거는 좋아. 가격도 그냥 그래, 그냥 어떻게 보면 중저가라 부담 없이 좀 입기 편하고, 이런 거야. 뭐 나중에 노가다 뛸 때 뭐 노가다 작업복으로도 입기도 좋고, 맞잖아. 원래 이런 바지는 여러분들 진짜 작업복으로 나온 바지죠. 그래서 어디 뭐 저기 뭐 김장이나 어디 뭐 농활이나 이런 거 봉사활동하러 갈 때 딱 입기 편해.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시리프레 피커서 타면서, 아니, 흥분하는 새끼들은 뭐야, 이거? 어? 또, 이거 교양 없이 왜들 이래? 어?
뭐 우리네 뭐 상남자 스타일 뭐 그래. 안 그래? 공산주의자들이네. 아이아이 그런 또 패드립 치면 안 되고 야, 대한 한국 같은 쓰면은 이렇게 백화점 안에서 이렇게 촬영도 못 할 텐데. 여기가 뭐 시골에 관광객이다 싶고 하니까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러지. 그지? 이게 나라지? 또 맞긴 하지. 아, 몽클레어 저기 있네. 몽클레어 좀 패딩 좀 이쁜 거 있을라나 모르겠네. 오, 몽클레어. 매장 좀 크네. 잠깐만요. 요즘 잠깐 여기다 놓고 가도 되죠? 여기다 잠깐. 야 얘들아 잠깐 벽 보고 있어. 그래도 되나? 아 됐다 이거. 가자. 금방 되네. 그럼 뭐 필요한 거 없지? 아리가또.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좀 짐만 갖다 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오늘. 시간도 딱 맞네. 가자 가자. 오늘 진짜 스페셜 방송 제대로 들어가려니까 여러분들 좀 풍이나 충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셨죠? 일본까지 온 이상 여러분들 진짜 스페셜하게 갈게요. 스페셜하게 가야지. 뭐야? 숙소 들어가서 발 한번 닦아야 되나? 그래? 내려가는 데는 어디야? 여기 내려가는 데는 없지? 어? 날두다. 아, 뭐 다 올라가는 데밖에 없어. 내려가는 데는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와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 뭐야? 아 2층 저기구나. 이렇게 복잡해. 올라올 때는 손님 대접하느라고 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라 그러고 내려와라 그럴 때는 시골에 그냥 걸어 내려가라고 이래 이래버리네. 이거 무슨 신고야?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1층이지. 어? 김모노가 그런 거. 아, 되게 많다. 아, 그래. 설날 어떻게, 어? 여러분들. 부정이 고향 내려갈 때 저거 입고 가면은 여러분들 진짜 그 동네 나름 우리 여주, 어? 명성하고 옆에 생가가 있고
뭐 세종대 왕릉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한번 가자.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축구를 하셨어요. 저를요? 네. 아, 오늘 학교에서 계속 네. 오늘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아, 이쪽 사세요? 네. 어,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뭐 하러 어디 가세요? 네, 저 그냥 계속 네. 계속 붙거든요, 저리가. 아, 저를요? 네, 일본에서. 아, 뭐 친구예요? 네, 친구가 학교 친구예요. 아, 학교 친구. 네. 네. 혼자 오신 거예요? 예, 혼자 왔죠. 아, 대학생이세요? 네, 전문학교. 유학 왔어요? 네, 유학 왔어요. 오, 그러시구나. 네. 네. 아이고, 괜히 또. 쇼핑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 예, 예. 쇼핑하고 이제 좀 숙소에다 좀 집 좀 내비두고 네. 밤에 이제 좀 방송을 잘 해야죠.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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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네. 어, 그래도 여기 오사카에도 지순이가 좀 있긴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예. 지순이가 또 있네. 되게 반갑네. 그죠? 엄청 반갑네. 야, 잠깐만, 이거 이제 잘 찾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쪽은 아니고 조금 더 가서. 될까? 어? 으아! 우리 또 짬뽕 주전 광우. 그려 또 납견이게 좋아요. 어,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만, 일단은. 지금 아직 저녁 시간 안 됐지? 이럴 때 간식을 좀 한번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아니, 저기 숙소 가서 짐 좀 내비두고 이빨 닦고 조금 이제 화장 좀 수정하고 좀 걸어다녔으니까 좀 양말 좀 갈아신고 좀 향수 한번 뿌리고 그러고 나옵시다.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지. 그치? 그러고 이제 좀 딱 이빨 한번 닦고 그러고 이제 좀 제대로 시작해야지. 네,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잠깐만, 아까 닭토마토 있고 다른 게 예? 아까는 지순이 없다고 쳤더니 아까 타코야키? 아, 이거 봐, 잠깐만. 그래, 얘들아, 애들 옷이야, 뭐, 시골에. 한국에도 뭐 청지 때깔 뭐 다 깔려 있는 게 옷인데 내 옷 샀으면 됐지 뭘 또 시골에 어디 있어 나 어? 야, 근데 이거 곰돌이 푸 있잖아 반바지라는 거 하여튼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누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네 그치? 어? 할인하네. 아니.
가져다 주면 안 기쁠 것 같고. 그지? 분들이 푸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생색내기도 좋잖아. 아, 이거 혼나. 싸기는 싸. 그러니까, 와, 이거 일본에서 정말 구하기 힘든 거다. 어? 뭐다, 이렇게 그냥 야구리 털어갖고. 그치? 맞지, 이거 한정판이다. 아니야, 저거 우리나라에도 저런 거 구하려면 많아. 귀찮게 씨, 그래, 짐 무거워 죽겠는데. 괜찮아, 어? 맞죠? 여자들 옷은 되게 이쁘다. 아, 이제 쇼핑 그만했죠, 여러분들. 더 이상 더 하면은 이거 우리 시청자 기만하는 거지. 얼마나 오늘 한 시간 동안 벽 보고 앉아 있고 뭐 하고. 나도 그랬는데. 야, 근데 여기 뭔데 뭐 아이코스 왜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냐? 어, 잠깐만, 여기서 간식 먹을까? 아, 여긴 다 우동 전문이네. 아까 우동 먹었잖아. 하도 돌아다녀서 출출한데. 3시 이렇게 사람이 많네. 어? 3시. 집에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더라? 아까 여기 아디다스 있어가지고 이쪽 가는 방향 맞는 것 같은데. 아, 맞아. 아까 거기 라멘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라멘이나 먹으니까. 아니, 나 아까 면 먹었는데 또 면을 먹을 순 없는데. 라멘? 그래, 가볍게 초밥이나 먹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 자꾸 이게 가던 길로만 가게 되네. 안 가던 길로도 막 가봐야 되는데. 어우, 근데 여기는 진짜 선진국이. 야, 여기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인데, 일본은, 아, 맞아, 맞아. 좌측 통행이지, 여기는. 좌측 통행이지. 우리나라랑 그게 다르지. 그죠, 여러분들? 어, 여기는 좌측 통행이잖아. 진짜 여러분들, 제 마음가짐이 오늘 어떤지 아십니까? 오사카 최고의 미녀를 꼬신다. 야킹한다. 진짜 그런 마인드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진짜 기대해 주세요. 예? 네? 아셨죠? 진짜.
또 저 또 스타일 아시잖아요. 한다면 하는 놈인 거. 네? 선아, 내 진짜 어지간해서네 이렇게 패들이 만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너 자꾸 너 유부녀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너네 어머니도 유부녀요. 어? 맞잖아 이 새끼야. 아, 담배 한 대 피고 왔다. 스스로 때문에 열받아서 안 되겠네요. 예? 아니 맞잖아. 어? 마희야 바른 말이지. 어, 다 담배 한 대만 피고 왔다. 불이나 붙여. 개소리 하지 말고. 씨부레 그냥. 어? 어, 뭐 불이나 붙여. 아, 그래도 오늘 역시 확실히 로밍이 확실하네. 응? 여러분들, 이제 다 방송도 안 꺼지고. 어, 담배 다 폈네. 같이 가서 있지. 아이고, 우리 말레가 그래요. 또 208개. 감사합니다. 일본 담배 우리나라랑 비슷해. 4,500원 그 정도 하던데. 어? 일본이랑 오소통 방송 알았어. 이따 한번 차차니 한번 잘 해봐야지. 일단 좀 보험 좀 하나 걸어놓고 갈까? 확실히 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 뭐가 좀 확실해도 확실한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 오늘은 기필코 진짜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게 오픈 정기로 바빠? 카톡 하나 해놓으면 되지.
알았어, 일단. 자, 이렇게 좀 보험 좀 들어놓고. 그래도 민성이가 여기서 현지에서 지금 가게 하고 뭐하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장어 덮밥 있네? 와, 맛있어 보인다. 장어 덮밥 맛있지? 여러분들 장어 덮밥 먹자. 안 되겠다. 어? 장어덮밥. 와, 졸라 맛있겠다. 장어덮밥. 그치? 어, 장어덮밥, 그것도, 어. 하나 먹어봐. 안녕하세요. 먼저, 썰어. 신발, 여기다? 아, 네, 좋죠. 이렇게 조용한데, 여기 이렇게. 오시토리사마데. 고급스러운데, 맞다? 다른 방으로 그래 방송하기 딱 좋네. 따다미 따다미. 오케이. 오, 크다 조용하고. 어떻게 해야지? 예, 예스. 예스. 오케이. 아, 여기가 딱 방송하기도 좋네. 조용하니. 그지? 방송하기도 아주 좋아요. 그치, 어우, 분위기 깔끔하네. 자, 마이크 연결하고. 장어덮밥을 한번 먹어보자고요. 아까 얼마나 또 조용해. 점심 먹어야지, 얘들아. 유튜버. 코리아 메뉴. 코리아. English. 코리아, no? 코리아, no. 어, 영어. English,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English, 오케이. Okay. 코리아가 없어?
여기가 되게 고급집인가 보다. 기본 최하가 32,000원. 대신 뭐 가볍게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제일 좋은 거 먹어야지. 여긴 장어덮밥 전문인가 보네요. 이거랑 이거는 뭐야? 이거는 빅? 빅 사이즈? 아, 두 개. 하나. 오케이. 이거. 왜? This one. 이거랑 김치 없어? 김치 넣어? 김치. 김치. 조금 맛을 내서 해. 김치. 그리고 김치 넣어. 오케이. 그리고 코이 일본어 제모. 오케이. 네. 그리고 사이다 있어요? 이거 이거. 사이다. 아, 사이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다. 오케이. 일본어니까 뭔가 탄산이 맛있어, 얘들아. 어? 아, 좋네. 사이다, 기린 레몬. 사이다. 기린 레몬? 기린 레몬 사이다. 그거 재파니즈 사이다. 뭐 퀸 사이다. 콜라. 콜라? 콜라, 리스 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펩시? 노 펩시. 노 펩시? 응, 코카콜라. 콜라. 응. 킨이 일본 거 아니야? 얘들아? 아, 그냥 펩시 한번 드립쳐 본 거예요. 이런 게 또 이제 해. 어? 뭐? 뭐라고? 누가? 이렇게 야야야, 매니저들 빨리 얘기해봐. 새끼들 왜 얘기를 안 해? 야, 야, 이게 버퍼가 여기가 존나 심해. 아이고, 우리 독광이 왔구나. 독광아, 맛있게 먹으러. 아, 잠시, 잠깐만요. 웨이트. 얼음 없어요? 고리가 나이. 알았어. 오케이. 예,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왜 내기 걸렸어? 잠깐, 채팅창이 왜, 아이, 왜 이래. 아씨,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됐다. 왜 이렇게, 잠깐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독광이 그래 어서 와라. 아이고야, 우리 독광이가 참나 이렇게 또 만개를 오늘 또 제대로 그래도 일본에서 좀 잘 놀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독광아 이따 조금 뭐 여기 뭐 한 끼 뭐 한 45,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따가는 진짜 한 50만원짜리 스시 하나 좀 먹을게. 응? 1박을 더 하라고요? 예? 아, 그리고 진짜 오늘 독광아, 여러분들 오늘 진짜 독광이 이름 걸고 오늘 진짜 야킹이 됐든 어찌 됐든 여러분들 분냄새를 못 맡게 한다. 그 전까지 오늘 진짜 방종 없어요. 진짜로. 방종 없어요. 자, 그런 정신 자세로 오늘 독광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기필코 야킹 이제 이렇게 좀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배. 아, 독광아, 진짜 얘기해봐.
어, 뭐라고? 무조건 문내지, 알았어. 약힌 좋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오늘 또. 덕광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나름 오늘 약힌 야무지게 하려고 그래도 형 좀 이렇게 와서 백화점 가서 좀 작업복 좀 이렇게, 어? 입고 왔거든.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반가이 해주고 또 이래버리네. 응? 야, 물타기 하지 마. 아, 알았어. 어, 약힌 제대로 할게. 아, 진짜 오늘 스케줄이 어떠냐면은, 어, 진짜로. 일단은 여기가 이제 바로 숙소 앞이야. 가볍게 이거 간식 좀 먹고, 어, 간식 먹고, 요거 좀 갖다 놓고, 좀 많이 걸어 다녀서, 어, 야킹 미션? 아이고, 좋지. 35세 이하,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단독 30이야. 야, 근데 단독으로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거진 한 명, 두 명 아니면은 이제 세 명인가 그렇지. 응? 혼자 여기 오사카까지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랜만에 야킹을 참 진짜. 근데 독광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있어요. 아, 진짜로요, 여러분들. 어,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솔직히 한국말은 못해. 아니, 일본말을 못하잖아. 솔직히 여기 조금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나 유학생이나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 일본인? 아, 근데 일본인은 해봐야 노잼이야. 진짜 해봐야 노잼이야. 어. 아, 왜냐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전혀 이제 그 재미가 없지. 해봐야. 해도 존나 노잼이지. 뭐 계속 번역기 틀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 어, 막 내 미친놈처럼 웃으면은 얘도 사람 막 진짜 그래버리니까, 드립도 안 통하고, 어. 그치. 맞잖아. 어? 맞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또 이게 있어요. 한국인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꼬셔서 이제 이렇게 같이 뭐 술 한잔 먹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랑 해외에서 뭔가 좀 프리하게 이렇게 또 만나는 거랑은 아이고 이게 또 전적으로 또 기분이 다르고 이게 참 또 그렇지. 응? 맞잖아요. 일본인하고 당황하는 모습 또한 정말 웃길 거 같아. 시도는 할게. 시도는 내가 재미는 줄게. 번역기 갖다 어, 하이, 뭐, 어, 이렇게 모시모시 뭐 하면서, 어, 같이 뭐 이렇게 술 한잔, 뭐, 데스네 뭐 한잔 하면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잠깐씩 재미는 이제 이렇게 좀 주도록 할게요. 응? 시도는, 그제? 일본 여자 말 걸어만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들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도 일러. 어? 어, 민서. 어, 여보세요? 직구. 어, 직구야. 직구야. 어, 뭐 지금 일어났어? 어, 아니 아침에 일어났다가 어. 조금 더 잤어. 이따가 가게 나가려면 어. 어, 오늘 직 너무 좀 그래야 돼서. 어, 잘했네. 뭐 가게를 몇 시까지 어, 하는데? 가게는 한 8시부터 아침? 오우, 아침까지? 어, 뭐 아, 거기 뭐 그래도 뭐 한국 여자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오겠네. 뭐 날마다 진짜 랜덤인데. 어. 뭐 한국 여자든 한국말을 하는 일본 여자든. 뭐 이렇게 손님으로 올 때가 조금 있지. 근데 일찍 어. 이런 시간은 별로 없고. 조금 한 몇 시에?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좀 많지. 한 몇 시부터? 11시, 12시? 어, 12시 이후에? 아이, 그럼 너무 늦지. 아이, 아프리카 방송 요건 아예 접은 거야? 나? 어.
접은 건 아니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혼자서 그냥 양심적, 그냥 양심적으로 약간 쉬는. 에이, 그럼 세탁 한번 해야겠구만. 아니, 왜냐면, 에이, 내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제일 성능 좋은 세탁기인데, 지코 세탁기야? 아이, 그럼. 이따가 뭐 어떻게 한번 놀러 갈게. 어? 나 그럼 뭐,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아니, 지금 뭐 그냥 가볍게 좀 쇼핑했고, 이제 뭐 좀, 뭐 숙소 가서 짐 좀 내비두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잠깐 좀 씻고, 이제 그러고 나와갖고, 그래서 조금,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좀 야킹 좀 하고, 야킹할 때, 너 혼자 탔잖아. 어? 아예 안 통해서 너 혼자 하기 좀 힘들잖아. 아예 아니야. 그래도 이게 또, 애들이 좀 약간 그런 거는 또 혼자 좀 좌충우돌 하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역병 믿을 만한 옷, 통역병이라도 하나 딱 있으면 좋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싸리 그래서 조금 좀 있다가 한 10시나 이제 그때쯤에 이제 좀 해서 뭐 이렇게 뭐 좀 너한테 가든가 응? 11시나 그쯤에 응?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한번 좀 뭐 혼자 해볼게. 뭐 할 거야?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일본 애들이랑도 조금 인터뷰 좀 해보고 그리고 좀 또 한국 여자애들 많잖아. 또 걔네 그냥 한번 조금 뭐 꼬셔서 좀 뭐 좀 해보고. 근데 좀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뭐 메이드 카페라던가. 아이 근데 그런 데는 뭐 내가 하면 좀 안 좋아. 이게 다른 남캠들이나는 괜찮은데 내가 또 그런 데 가면 또 더 더러워 보이고 그래서 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되는 게 있어 아프리카에서. 메이드 카페 뭔지 몰라? 그 잘 모르긴 하지. 그러니까. 들어온 건 아니야. 그냥 그 약간 소녀한 애들이 음료수 따라주고 음료수 주고 음료수 그리고 오므라이스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오므라이스 예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곳이 있어. 비싸지도 않고 괜찮네. 그런 곳 뭐 내 유튜브에서는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고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정말 뭐 너가 그냥 와서 그냥 산책 방송만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데도 이렇게 시청자분님들에게 좀 새로운 것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그것도 좋지. 생각을 해봤지. 그거 괜찮겠네. 내가 뭐 카메라에서 뭐 이렇게.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서버다.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7년을 동안에 성공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같이 조금 통역방으로 좀 해서, 그게 뭔가 좋은, 재밌는 거 그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좀 안타까웠어. 왜냐하면 지코가 그런 데 가서 유튜브가를 뽑아갖고 온 김에 좀 빨아먹고 가는 게 좋진 않나. 약간 그 조회수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네. 알았어. 그럼 뭐 언제 뭐 어디서 접선하면 돼?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뭐 여기 모리토모 어디서 어쩌고저쩌고 저기 그냥 잠깐 장어덮밥 그냥 가볍게 간식 먹으러 왔어. 아 그래? 천천히 먹고 한 너 제일 빠른 편한 시간이 몇 시야? 나 뭐 좀 밥 먹고 뭐 숙소 가서 그냥 뭐 좀 이렇게 좀 잠깐 짐 좀 내비두고 뭐 하고 하면 뭐 한 7시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7시에서 7시 반, 7시 정도에 숙소 앞으로 갈게. 내가서 내가 날 도와줄 친구랑. 어, 그래, 알았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이따 보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냥 한 명 가이드 식으로 해서 어디 어디가 뭐 무슨 메인, 아니 근데 그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7시에는 또 너무 이제 또 일러요. 그래도 메이드 카페나 뭐 이런 데나 뭐 좀 해서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거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하고 또 뒤늦게 이제 뭐 또 야킹하다가 뭐 하다 또 아 좀 뭐 좀 뭐 좀 놀다가 이제 뭐 하다가 보면은 또 민성이 좀 보험을 걸어서 걔가 이쪽에 또 아는 애들이 많잖아.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도 깔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 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화끈하게 또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여기 장어덮밥이 야무지다. 여기 딱 장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막 간장 양념이 사사사사사 돼 있어갖고 와 맛있겠네. 당연히 회장 미션도 해야지. 야킹 꼬리까지 했어. 누구야? 엠비 어서 와. 이거 뭔 소스야? 간장 소스? 근데 이거 간장 다 있어서 더 안 뿌려도 될 것 같아. 짜짜짜. 그래, 이런 덮밥이 좀 먹고 싶었어. 맛있다. 좋네. 단무지 너무 조금 준다. 장어덮밥. 국물 여기 있어. 아이고, 우리 또 시원이가 또 이렇게 식사하게 오랜만에 또 참 밥 맛있게 먹으라고. 시원아, 그래, 고마워. 정말 잘 먹을게. 또 우리 또 시원이가 또 이렇게 또 잘 사주네. 시원이랑 저랑은 공통점이 있죠. 시원이는 역캠, 풍역은 그래도 퀸이고, 저는 그래도 남캠, 그래도 또 풍역은, 또 공통점이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 오늘 진짜 맞잖아. 12월부터 1월 이렇게까지 해서, 맞잖아요. 형님 넘캠 되고 그래도 탑이잖아. 안 그래? 그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래 시원아 고마워. 그래도 어제 되게 많이 힘들었겠네. 사면 씹으라 그렇게 타면은 삼집 누구냐고 물어봤어? 보자 하니까 이게 오빠를 뭘로 보고. 물어볼 걸 물어봐, 시원아.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우리만의 추억이고 나름의 스토리고 이제 그런 건데. 아따, 진짜 그건 아니지. 그거,
잠깐, 벌써 다 정리되고, 뭐하고, 오빠가 진짜, 설마, 진짜로 그랬겠니, 시원아, 응? 에이, 그, 다 오빠 성격 알고, 이제 이러면서, 또 나름 또 시원이가 또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또 해주니까, 정말 꿀잼이네. 아니, 꿀맛이네. 태끼지, 이 새끼가 이거 미쳤나, 쳐 돌았나, 이 새끼가 이거, 씨발, 그냥, 저 새끼가 마치 지금 이 와중에 18개 올린 거는, 어머니가 그냥, 야, 택배자, 맛있게 저녁 먹어라. 엄마가 장어덮밥 막, 이렇게 맛있게 해왔다. 그런 밥상머리 앞에서, 아이, 씨발, 좆도 맛 없네, 그냥. 지금 그런 급이야, 저 새끼가 저거, 어디 새끼가 그냥 밥상머리 앞에서 별풍선 18개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큰일 나. 야, 근데 장어밥 진짜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네. 좋냐. 장어입니다만. 원래죠? 네. 아, 오케이. 유튜버. 코레아? 오케이. 유튜브. 유튜버. 해서. 코리아 넘버원, 그랬어야 되나? 야, 아무튼, 택배지, 임마. 그래, 정신 차리고. 이거는 팜플렛. 뭐? 이거는 팜플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팜플렛. 여기 조금. 소개해달라고 일들아. 뭐, 유튜브 이제 해서, 코리아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제, 이런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진짜 맛있네, 조용하고, 여러분들. 응? BJ들 와서 방송하기, 여러분들, 진짜 좋겠어. 다 이렇게 돼서 있으면은, 장어 덮밥이, 여러분들, 탁, 이렇게 나오고 해서, 네, 좀 이따 보여줄게. 진짜 조용해서 방송하긴 최고네. 좀 이따, 이거 근데 왜 계란말이가 왜 안 들어가 있어? 아씨, 그래. 계란말이 장어덮밥 이걸 시킬걸. 계란말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여러분들 이게 좀 되게 좋은 게, 딱 요런 도시락 문화가 아기자기하게 참 되게 잘 돼 있네. 우리 또 택배지. 예, 또 100개 또 감사합니다. 상호명 일본 말로 써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따가 이따 보여줄게. 가까이 해서 당연히 계산하지. 여러분들, 씨발에 구찌 후드가 얼마냐, 뭐하냐. 아, 한국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구찌 뭐 후드나 뭐나 이런 거 안 사봤어? 그냥 150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해. 아따, 씨발에 그냥 촌스럽게 왜 그래. 응? 요즘 좀 약간 좀 명품, 많이 명품 아무튼 좀 브랜드 있는 거 뭐, 후드티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응? 좀 한 뭐 라운지티나 뭐 후드티나 이제 보면은 한 100에서 한 150 한 요 정도 사이. 가성비 좋은 중저가 브랜드네요. 그것도 맞죠.
그러네. 아, 좀 제일 존만한 걸 시킬까. 너무 배부르게 먹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장어가 비싼 거니까. 부지런히 먹어야지. 또 시원이가 식사식사하게 싸준 건데. 하루 한 세 끼 먹지. 메이드녀한테 차 얻어 먹어야 되는데, 차는 차지, 여러분들. 알았어. 메이드 카페 가자, 오늘. 메이드 카페도 가고. 아유, 나 이집트는 안 보나. 나 멀리는 안 가. 제일 멀리 나는 가봐야 맥시멈이. 진짜 태국이야. 근데 오늘은 이거 방송 잘 안 끊기고 원활하니 좋네. 그치? 그죠? 아까 쇼핑하느냐고 좀 벽 보고 있어서 좀 그게 문제지. 그죠? 화질은 그래도 낮방 보는 게 진짜 좋아. 그래. 어? 보라카이가 그렇게 좋아? 근데 메이드 카페 뭐 그런 거 뭐 괜찮겠지, 방송간에. 어? 아이, 터치를 왜 해? 그렇지, 건전하겠지. 민성이가 뭐 그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나름 뭐 장사를 오래 했는데 잘 알고 그런 데가 많이 있겠지. 민성이가 촬영 들어오는 데 있어? 오케이. 아, 그만 먹자. 너 너무 배부르면은 안 돼. 이건 뭐야? 아삭아삭하네. 괜히 이렇게 큰 거 시켜가고 싶으래. 좀 제일 작은 거 시킬 거야. 아유. 우리 엄폐광, 예, 또 감사드리고요. 민성이 친구야. 아유, 시원하다. 뭐 어디? 전에 말씀드렸던 토비 타신지가 쩝니다. 형님 방송 끝나고 나중에 가십시오. 거기가 뭔데? 응? 거기가 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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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그, 잘 몰라, 그런데. 아무튼, 예, 알았어요. 괜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뭐, 괜히 채팅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찻집이 있어. 콜라가 딱 이거 한 잔 나오게끔 맛있다. 맛있게 잘 됐네. 어? 아유, 잘 먹었다. 원래 일본식, 아 근데 다음에는 여러분들 진짜 경험하고, 일본 이제 이런, 미친 이 호폭이 새끼 이거. 형님, 여자들 한국어로 한국 노래 불러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형님 특히 쓰시죠. 다 넘어갑니다. 100%입니다. 답장 고맙다가 아니라, 와, 딱 그런 뭐, 일본 여자애들한테 뭐, 약간, 어? 어떻게 보면, 거란 소울 한번 이렇게 좀 들려주고 하면은, 자지러지겠구만, 아이, 아직도 이 새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씨발에, 이 새끼가 내 주변에서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거지. 아유, 잘 먹었다. 아, 뭐 휴지 없나, 이거? 냅킨. 좋네요. 아, 그 메뉴를 좀 잘못 시킨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좀 비싸기만 하고, 여기 계란말이 들은 거, 아씨. 이런 거를 좀 같이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도시락도 이렇게 해서 잘 되나봐. 뭔가 정갈하게 한 끼 먹기 좋게 여러분들 이렇게 탁 잘 돼 있네요. 예? 여기가 그래도 나름 되게 전통이 있는 데인가 본데? 일본말로 써 있어갖고, 정확히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히시토미. 근데 손님이 너무 없다. 너무 없어. 히시토미. 그래갖고 여러분들. 맛은 진짜 있어, 여러분들. 아, 뭐, 오사카 3대 맛집이야? 여기 딱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긴 해. BJ들 와서 방송하긴 좋겠네요. 자, 오늘 뭐 할 일이 많고 뭐 하고 하니까, 자, 빨리 일어나자고, 응? 아, 좋았다. 아, 아까 구찌 후드티 진짜 이쁜 거 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씨발, 이거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어. 아, 나 원래 이런 거는 막 너무 대놓고 구찌는 막 좀 싫어하거든. 아, 이 집은 7시 이후로 본벼? 잘 왔네, 그럼 내가. 마침. 가자, 얘들아. 오늘 또 여기서 또 두 끼는 또 이렇게 또 해결했네. 아, 두 끼는. 자, 숙소로 가봅시다, 숙소로. 세수 한번 하고 비비 한번 바르고 양말 좀 갈아 신고
정빨 향수 한번 뿌리고 그리고 와야지. 그리고 응? 그리고 이제 출동해야지. 후드를 이렇게 해서 후드랑 모자는 계속 잘 떨어지게끔 해야 돼. 유광 하나 한번 좀 입고 싶었어. 계산서 딱 들고 가야지. 아, 식기를 내가 반납해야 돼? 식기를 내가 반납해. 아, 예. 예전 어렸을 때 친구네 부잣집 2층 집 샀는데 막 그 막 계단 내려오는 기분이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보, 비자 카드 오케이? 비자 오케이. 네. 비자 오케이? 되지? 네. 웨이트? 일본 아직까지 이렇게 사인은 이렇게 안 해. 우리나라는 거의 노 사인인데. 아, 양수 너.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양수전 필요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먹을 걸 그랬어. 쉬이들. 여기 막 계란말이도 있고 이런 게 더 작고 더 싼데. 괜히 제일 큰 거 비싼 거 먹었는데 왜 쉬이들에 계란말이도 없고. 어? 아, 여기는 몇 개 한박스테이크도 있고 뭐 많은 많다. 맞습니다. 이 조건 먹이. 응?